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네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충만한 인생이 됩시다.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주제로 정교인 집중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새벽에 승리하시게 되면 성령 충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날 하루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힘이 있고 물론 체질 될 때까지는 육체적으로는 조금 낮에 졸리고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생생하고 평상시보다 더 영적 힘이 있는 걸 보니까 이번 집중 새벽 기도에 많은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3일 동안 저희 가족들, 저희 아들도 새벽 기도에 하고 아침에 유치원에 등원을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차 속에서 졸면서 잠을 자더라고요. 예, 피곤했겠죠 6살이 새벽 예배를 3일 연장 나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차 안에서 졸면서 예, 잠들어버리더라고요 어, 저와 여러분들이 어, 3일 동안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어, 묵상해서 이제 성취될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붙잡고 지금부터 어, 중요한 그런 시련의 응답들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 집중 새벽기도회 우리 본문 말씀이죠 우리 어, 빌리포스 이장 오절에서 1 1절 말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죠? 네, 다 같이 저는 마음이 약해서 화면에 뛰어드릴 겁니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또 우리 집중 새벽 기도 때 주셨던 우리 새 강의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니까 거의 화면 안 보시고, 이제 다 어느 정도 암송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 충만한 인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언약적 비전의 삶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천 말씀 운동과 이삼칠나라 복음화의 이 시대적 천명에 절대 헌신하는 올 아웃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올 체인지와 올 블레싱에 절대 행복을 누리면서 본당헌당의 가장 행복한 무한 도전을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복음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사장 1 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꾸만 틀린 곳을 바라보면 잘못된 틀린 대상을 쳐다보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문제와 사건만 터지면 본능적으로 세상을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틀린 곳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11기와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왕은 유대왕 14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심지어 우상과 산당을 과감하게 없애는 영적 개혁으로 말미암아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과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가 순간적으로 아스르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면서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다가 원병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보고 불신자 사네립 왕이 뭐라고 하느냐? 11기와 18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 도다. 정말 부끄럽고 쪽팔리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네가 겨우 살려고 저 상한 갈대지팡이 애굽을 네가 의지하느냐 불신자에게 이 조롱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람은 결정적인 위기와 문제를 만나면 영적 시야가 좁아지고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면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기준에 완전히 잡혀버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나만의 방법이란 틀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복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입니까?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에 반드시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나가야 아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오셨죠? 예. 혹시 뭐 양이나 소 잡아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 구약 시대는 이렇게 오면 큰일 나 예배 못 드립니다. 구약 시대는 반드시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소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 양에게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정가, 즉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살과 가죽을 태워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 예배 방법이었습니다. 원래는 죄 지은 사람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양에게 그 죄를 정가시켜서 그 피를 뿌림으로 모든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 가장 높은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를 받아가지고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인 지송소에 홀로 들어가서 그 지송소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대제사장보다 더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이제 더 이상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잘못도, 그 어떤 연약함도 다 극률의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창세기 3장과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완벽하게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사탄의 권세와 모든 지옥의 배경이 다 무너지고 결박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두 번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하다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감정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행위와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약한 부분이 있고 취약한 아킬레스 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과 함께 롯데몰에 잠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롯데몰에 볼일 보러 갔다가 하필 그 롯데몰 한 층에서 뭐 하고 있냐면 마술 쇼를 하고 있더라고. 그 이제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잠깐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마술 쇼 마칠 때쯤 되면 뭐 하냐면 그 풍선, 풍선을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막꽃 막 모양, 나비 모양, 뭐 토끼 모양, 강아지 모양 이건 이제 많이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그지 이벤트가 남은 거죠. 그래서 마술사가 뭐라 얘기하느냐. 이제 이 풍선이 10몇개 남았는데 지금부터 가장 격렬하게 환호와 박수와 액션을 취하는 사람한테 이 풍선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당연히 저희 딸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풍선은 10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수, 수십 명이 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풍선 받으려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 옆에 보니까 막 엄마, 부모님들이 막 난리가 나. 박수 치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점프하고 막 풍선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선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주어지는데, 제가 저희 딸의 표정을 보니까 막 점점점 실망하는 표정. 저희 딸은 실망하는 표정이죠. 풍선은 몇개안 남았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꼴의 목사라고, 하, 이 풍선이 뭐라고 내가 목사인데 무슨 저렇게 방방 뛰고 점프하고 박수 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풍선이 몇개안 남았어요. 저희 딸의 표정 막 엄청 실망한 표정이고. 속에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기도. 가 하나님. <laughs> 저 마술사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laughs> 왜 목사라는 틀이 있으니까 내가 막 박수 치고 막 점프하면서 그 풍선 달라고 그 풍선이 뭐라고 진짜 결국 그냥 적당히 하다가 그냥 못 받았습니다 그분면서 역시 이 틀, 목사라는 틀이 도저히 안 깨지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가장 틀을 바꾸기 힘든 사람이 실은 목사입니다 목사. 저를 포함한 왜? 안 바꿉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죠. 환란과 문제로 인해서 벼랑 끝에 절벽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손을 내민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참으로 가슴 아픈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서로 교회 시절에 청년 때 신앙사를 잘했던 한 부부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와 멀어지면서 교회와 예배를 완전히 떠나 있었던 가정인데 얼마 전에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을 했는데 한 시간 넘어서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초기 대응을 이제 놓친 거죠. 병원에 왔는데 바로 내사 판정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호흡기를 이제 떼게 되었습니다. 호흡기를 떼기 직전에 그때 마침 이제 저희가 대신방 캠프 기간 중이었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저녁밤에 그 중환자실에는 보니까 거의 다이 목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흡기를 다 집어넣어서 의식불명에 오늘 내일 하는 환자들이 수십 명이 누워있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내사 상태에 있는 그 성도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비록 그날 처음 본 분입니다. 근데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임종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 병실을 나오는데 그 환자 가족들이 와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절대 절명의 마지막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그분을 잡아 주신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한 집사님 지역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 마을에 주택 주택가도 있지만은 공장들이 많습니다. 이불 공장. 그러니까 이불 공장이니까 그 섬유 화학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게 불에 붙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공장 아홉 개동이 불에 다 타버린 거죠. 뉴스에도 났더라고요. 그 이분이 집에서 뭐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뭔가 뭐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뭐가 이게 뭐가 자꾸 느낌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 혹시나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눈앞에는 온통 불길에다가 마을 전체가 불에 와 휩살린 거죠. 그 이분이 이제 차를 타고 급하게 빠져나온 겁니다. 온 동네가 시커먼 연기로 완전히 뒤덮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몸만 급하게 빠져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피해서 멀리서 그 동네를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데 온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온 마을을 뒤덮고 있는데 너무나 신기한 건 뭐냐 그 집사님의 집만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정말 멀리서 봐도 천사가 마치 그 불길을 자기 집을 이렇게 탁 보호하는 것한.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가 보니까요. 진짜 마을 전체가 시커멓게 잿더미를 변했더라고요. 그 집사님 집에 담벼락까지 불기 왔어요. 그 집사님 집 정원에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 잔디가 탔더라고요. 불똥이 튀어가지고. 그리고 그 집사님 그 담벼락 바로 앞에 공장인데 뭐가 있냐면 그 담벼락 바로 붙어서 뭐가 있냐면 LPG 큰 가스통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게 터졌더라면 날아가는 거죠, 모든 게. 근데 그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그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 속에서 정말 천군 천사가 우리 집과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셨더라고 10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는 주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은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전혀 모르신다라고 착각합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그 상처와 그 고통을 실은 하나님은 더잘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누구 편이라고요? 여호와가 내 편이다, 내 편. 아니, 육신적으로 좀힘 있는 사람이 내편 들어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 나죠. 든든하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그 누구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와 환란이 너무 커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과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에 그때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가사에도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물론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은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은 우리 기도 제목 잊어버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바로 위드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10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그 문제와 그 어려움 속에서 나와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함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 사다이.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큰 배경. 더큰 능력, 더큰 힘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힘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매일 원니스, 영적 소통을 이루는 참된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보자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첫 번째가 바로 오직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그길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바디메오가 할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앞을 볼수 없습니다.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할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핀잔을 줍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무대포로 그냥 막 소리 지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예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고 이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운명, 사주, 팔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진정한 응답과 축복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와 그 현실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린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잖아요. 그 문제와 그 현실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와 그 현실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바로 이 오직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사단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직 하는 사람입니다. 오직의 사람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가진 배경, 여러분이 가진 실력,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할 때에, 오직 복음을 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오직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이 사단은 벌벌 떨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근데 우린 리 주로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러지 그래, 복음은 복음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그거 말고, 그래도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우린 자꾸 그 문제 사건 앞에서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풀무불에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 앞에, 그 오직 앞에, 바벨론의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저와 여러분의 여정 앞에 남아있진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완전히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을 하지 못하도록. 히브리스 10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결을 기뻐하지 아니하리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늘 서론을 쳐다보고, 늘 껍데기 쳐다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늘 허상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아프니까, 쪽팔리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의 뿌리가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른 사람 정지하고 판단하고, 늘 다른 사람 원망하고, 아니면 늘 자기 방법과 자기 주장,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의 틀에 완전히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바로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야 장군을 간접 살인하고 그 안에 바세바를 취했을 때에 큰 죄를 범했죠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죄를 범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그 질책 앞에서 다윗이 핑계대고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장 자복하고 당장 엎드려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그 시편 51편을 보시면 구구절절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심지어 창세기 3장의 원죄까지 내가 죄중에서 잉태되었고 죄중에서 출생했다 창세기 3장까지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케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처럼 다윗은 오직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덮어두고 숨기고 피하고 남 탓하고. 그럼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오직의 삶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올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성취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나의 모든 만남과 일과 모든 걸음 속에 성취되도록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치유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치매는 유전이 아니다. 제가 대교구사역을 하다 보니까 요양병원을 굉장히 많이 가게 됩니다. 정기적으로도 가고, 예배드리러도 가고, 신방도 가고, 임종으로도 가고. 요양원의 80세,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80세, 90세. 대다수가 이제 치매가 많죠. 근데 치매는 유전이 아니라는 거죠. 치매의 6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실은 유전은 1%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99%는 뭐냐? 환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환경, 생활습관. 치매가 뭐냐면 뇌세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뇌세포를 살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거죠.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만다고요? 뭐 찔러 쪼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얼마 전에 세가족 오주 훈련 수료식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십주 훈련이 이제 오주로 조금 이제 줄여서 내용은 더 어, 컴팩트하게 더 심도 있게 기간은 좀 반으로 줄여서 이제 오주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수료를 하는데 몇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뇌경색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지면 거의 몸이 망가집니다. 근데 이분이 두번 쓰러졌어요. 두번 쓰러지는 날 의사가 뭐라 얘기했느냐? 당신은 오늘 이렇게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근데 다행히 깨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마비 증세가 찾아오는 거예요. 몸에 마비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마비 증세가 찾아올 때마다 내가 일평생 장애인으로 불구자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분이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복음 받고 우리 교회로 오셔가서 세 가지 훈련 받고 예배 성공하고 말씀 들으면서 이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MRI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판정이 났느냐? 뇌에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하느냐? 이분이 지역에서 이분이 이제 은혜받고 훈련받고 나니까 자기 지역에 그렇게 우상과 흑암 종교가 많다는 걸 알고 이제는 지역을 놓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 싸움까지 싸우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는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바쁘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낮에는 뭐합니까? 무시기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조금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시기도가 뭡니까? 그냥 24시예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눈에 모,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은 뭡니까? 밤 시간이죠. 어쩌면 가장 취약하고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시간이 바로 밤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만사가 귀찮고 그런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그대로 100%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날 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밤에는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불신앙들이 감사와 응답으로 고백되어질 만큼 무식 집중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사모늘의 시간, 서밋 타임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 나가는 아 최고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올인의 삶을 조금만 누리면 그 속에서 반드시 현장을 변화시키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 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5월 상반기 전도운동의 시간표에 여러분이 올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 올아웃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힘이 없으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부담된다. 하, 그냥 좀 편하게 놔두지. 왜 이렇게 뭘 많이 만들어서 우리 를왜 이렇게 힘들게? 그 무슨 말이죠? 벌써 영적 힘이 없다는 거죠. 영적 힘이 있으면요 어떤 것이라도 올라웃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 올인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을 얻으면 권능이 임하면 성령충만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도 운동의 시작은 내 상태를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운동의 시작은요 나를 먼저 살리는 겁니다. 5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그렇죠. BTS 어 BTS니까 갑자기 막 눈빛이 총총하면서 이 BTS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비록 이제 시니어 어르 신들에게 해당되는 예, 송혜 선생님 시니어들한테는요 BTS보다 송혜 선생님이 훨씬 살아있는 레전드입니다. 이송해 선생님이 오셔서 사랑의 효자안치, 지금 강수구가 들썩들썩 할 겁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영전 메시지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친척들, 부모님들, 어르신들 다 초청하셔서 정말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늘 장례식장, 중환자실, 납골당, 장례 화장터 가보면요. 그때 아무리 오열하고 눈물 흘리고 실신해도요, 소용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구원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친척 중에, 부모님 중에, 나이 드신 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교회에서 모든 걸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죠? 기도하고, 초청하고, 크게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1일 토요일은 우리 일국, 0세부터 7세까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또 돌아오는 12일 주일에는 이국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 슬라임, 에어글라이더, 컵케이크, 닌텐도 게임, 드론. 뭐 제가 참여하고 싶더라고. 혹시 어른은 가면 안 됩니까? <laughs> 이야, 이렇게 재밌고 신나는 걸 다. 마... 마지막 필라네, 피, 피날레는 뭡니까? 6월 2일. 이제 행복 나눔 바자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어, 막꼭 이렇게까지 막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는 교회당이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원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당이 문을 닫는다 전혀 실감이 안날 겁니다. 교회당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 교회 건물은 문 닫을 수 있겠죠. 교회 건물이 문을 닫는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다는 누가 교회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종교와 율법과 영적 문제 속에 성도들이 힘을 잃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교회당이 문을 닫는 겁니다. 교회만 문 닫으면 끝입니까? 천만의 말씀요.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 가정 무너집니다. 결국 우리의 후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첫 시작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다 안 한다 할수 있다 할수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예원교회를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왜 우리 전도 운동 속에 왜 세우셨습니까? 마지막 정말 교회를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나는 힘들고 난 어렵고 우리 집은 늘 문제 많고 우리 부모님은 늘 가난하고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건 하나님이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때를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 전에도 진주의 아파트에 한 사람이 불을 질러서, 1 2 명을 칼로 찌 죽이고 5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은 뭡니까? 조현병. 조현병이 뭡니까? 그 이름을 바꿨어요. 조현병이라고 좀 그럴듯하게 붙이고, 실은 뭡니까? 정신병자예요. 환각, 환청, 밤마다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밤마다 귀신 보고 눌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신병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나라에서도 수용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안 받아 주는 거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부의 잘못입니까? 보건복지부의 잘못입니까? 정신병원의 잘못입니까? 아니 면 본인의 잘못입니까? 아 그건 뭐 진주에서 여러분 벌써 잊었습니까? 강서구 작년에 pc방 살인사건 저 가양단지 살인사건 근한달 동안 강서구 네이버 검색에서 1위로 계속 나왔습니다. 살인사건으로 그게 어느 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동네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100%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재앙과 저주를 막는 길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 일을 하도록 교회가 여러분을 돕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주신 모든 시간표, 모든 사항들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도받는다라면 이번 전도운동의 시간표가 실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정말 전도가 종합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